저분을 저희 피해야 돼요. 아 그래요? 피해야 돼요. 어 잠깐 잠깐 잠깐. 아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어 남동이.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어 왔어 왔어. 아 누구시 누구시죠? 저는 성함이 피철인 씨인데요. 피철인이요? 철인. 아 이름이 개우성. 네, 아버지는 거의 제가 이제 첫 번째 주인공인데요. 네네. 아버지는 아, 아니 누구야? 어이구야. 이게 누구야? 어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서 보네? 어떻게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배가 흔들리길래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아이쇼 하나도 안 쉬세요. 어 시까지 발라드시는구만. 아 뭐 날씨가 이렇게 더워. 아, 어,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뭐예요? 고3차라고. 네. 진짜 그 고3 차예요. 예, 옛날에. 약간 뭔가 야. 저는 저분들한테 소리... 말도 잘 못 걸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들만의 세상이 뚜렷하게 있으신 분들이에요. 야,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게 계약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어? 아버님 씨 아니야? 아버님. 아, 잠깐만요. 못 지나쳐. 안녕하세요. 이런 일위에서 나온 정한 PD라고 합니다. 반갑네. 이런 일이. 정현 회장님. 아버지 다음 거 바로 보여주세요. 너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이 모자가 얼마나 된 거지? 이 모자가? 이 모자가 한 60년 됐어요. 브랜드가 어디 거예요? 브랜드가 골로. 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소리꾼, 뭐 고수 뭐 이렇게 다 이게 왕께서 내려주신 이게 노비 노자 네, 한자긴 한데 이게 노비 군소를 그냥 가야겠다. 단기 투자. 짱! 아유 아버지. 아 형님. 괜찮으잖아 형님. 아이 잠깐만 저기 사람 언중이 활동한 나 잠깐 집에서 커피 한잔 했고. 아 커피 네네. 혼자서 했어. 같이 해 같이 해 그럼 같이. 해. 그래서 그냥 잠깐 보러 왔어. 같이 해 같이. 내 좀 글로 들어와야 돼 굳이.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려면. 기타로 살짝만 한 번만 일단 테스트. 네, 선글라스 한 번만 벗고 겁먹지 마. 그거 검사 받는 그거랑 비슷한 거. 진짜 센 걸로 하나 준비해드렸습니다. 이거 보리차 아니야?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그냥 페트병으로 드리죠. 아, 오늘 기분 좋으신 지금 거예요?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지안이 행복하니까 사진 한번 찍자. 아, 여기 마시고. 아니 이거 와이프.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했습니다. 제가 노래도 합니다. 아유 아버지 죄송해요. 쑥쑥쑥 정신 껄딱 차려. 우리는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스마일남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말투잖아, 그지? 언해. 언제 해? 그거까지 줄여? 언해. 세 글자에서 두 글자로도 줄여? 넘어십. 넌 뭐 부르고 싶어? 다들 손소독은 했어? 아 손소독 아까 하고 들어왔습니다. 했어? 네네. 발열 체크는?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거 이마에다 대는 거. 이마에다 대는 거. 아 이거. 네 저희 다 이거 하고. 아유 했어 안 했어? 네가 말해. 했어요 아버지. 했어? 네 했어. 어, 남동이 아니야? 남동이가 누구야? 남동이가 누구야? 아 내 그 사는 곳에. 그 젊은 청년이 있어. 남동이 맞네. 걔가 걔야? 아닙니다. 누구야 그럼? 너네들 누구야? 아, 안녕하세요. 아니, 목걸이 멋있어. 아 감사합니다. 아이 괜찮아. 내 스타일이야. 형이 좋아할 스타일이니까. 아 이거 내가 서식적이 참 아니라고 생겼는데. 아니 괜찮더라고. 내 서식적 보는 것 같더라고. 우리 그 철인이 형도 그거 옛날에 많이 꾸미고 다녔어. 아니 누구야 당신들? 아 네 저는 그 조울호라고 합니다. 조울호? 네, 네 트로트 가수고요. 아 가수! 여기 가수야! 머니 때문에 왔어? 아 저희 세상에 이런 일이 아 그 거기 TV에 나오는 아,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내가 그걸로 또 살다 해서 이 동네에서 찍게 얼마나 있다 가게요? 어 뭐 쉬었다 가 여기 뭐 아니, 아니요 저희가 네, 아니요 쉬고 계시면 저희 알아 식들이 아주 어? 너 해 왜 나야? 너희 누군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 해 아니 잠깐만 모르겠어. 얘네 뭐 하는 애들이야? 아니, 잠깐만. 너 가만히 찍고 말지 마. 잠깐만. 지금 우너를 같이 지미라고 있는데 지금. 난 이거 안 해. 혹시 저 탱크 찍고 있어? 난 오늘 나랑 기분이 좋아. 됐어. 아니 그러면 노래 한번 불러보자. 두 배가. 응. 하나만 불러줘. 나부터 먼저 불러볼게. 아, 아니 노래방에 있으면 저기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철인 형 이거 알아? 뭔 노래야? 이거 뭔 노래야? 예,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만 충분히야. 나신 쪽 붙였는 나신 나신. 나랑 같이 했나? 우리가 형이시. 에이 지금. 이름이 연예인입니다. 또 전국을 찔러 찔러. 아니 그냥 장난 농담이었시다. 농담이에요 농담. 오케이. 질 수 없잖아 철인이 형. 아 보자 보자. 재밌게 가. 재밌게 뭐 뭔 노래 불러야 돼? 결생 결생. 결생이 뭐야? 결혼까지 생각했어. 아 이거잖아 그거잖아 걔 그때 춘순이 춘순이랑 형 결혼한다 만다 했다가. 그것도 갈 거야, 춘순이! 철랑, 철랑. 아, 결혼까지 생각했어. 왜 또 꺼내고 그러냐? 아, 춘순이. 아, 그 얘기는 조금 내가 그렇네. 그만 울어, 형. 이제 많이 울었어, 그거. 난 그 이름만 들어도 내가 좀 그래요. 바로 가 간지 점프. 아 물이 막.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어이 좋아.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두근두근 춘순아. 왜 갔냐? 이내 마음 못 부르겠네. 난 못 부르겠어. 아 진짜 그때 그러니까는. 세상 살다 보면은 뭐 고단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뭐 그러면서 배웠수다. 사랑해지마 사랑해지만 나 이 한 소절 부르니까 또 어릴 시절 뜨거운 사랑을 생각나네요. 춘순이? 철이나지 옛날 얘기긴 한데 난 둘이 같이 있는 모습만 봐도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나. 원래 둘이 같이 그 춘순이 때문에 서로 못 볼 걸 다 보고 했지. 성님이 자꾸 나를 화나게. 어쨌든 미안하고. 여기서 서 봐봐.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내가 또 너를 때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거를 있으면 내가 너 왜 못 때린다? 아니 일부러 안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귀가 있어. 야 원우야 예? 119에 전화 좀 해라. 아 원우 잘했으니까 용돈 좀 줘야겠다. 아유 내비둬요 내비둬요. 얼마 줄 거야? 줄게. 얼마 줄 거야? 나 두 장만 줄게. 아 나도 이거 흔히 주는 거 아니야? 좀 이따 봐. 고생 많았어. 그러면 반대로 해보자. 반대로 해보. 그래 반대. 내가 못 그래. 때리는 거 맞지? 당연하지. 장난치지 말어. 나는 형. 정말 진심이야. 이런 거 받아주다가 오는 아니, 거라 거라 이상한 거라. 게. 거라 거라. 어디를 때릴 거야? 아이 그거야 뭐 알아서 피해가는데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것까지 저희가 말을 드릴 수 없죠. 아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합니다. 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 귀요미가 있어. 귀요미가 있다? 장난치지 마세요 형님. 아 이거 뭐 다 맞잖아요. 여기 사람한테 하면 다 맞네 다 맞네 다 맞네. 외계인 친구야. 외계인 친구. 안녕하세요. 저 외계인이에요. 반가워. 아, 네. 잘지? 잘지? 아,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만 알려줄게. 네. 와. 굉장히 뭐랄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 아, 네, 좋아요. 자, 오른손 다 들어봐봐. 네. 그렇지. 여기서
뭘 쓰고 있거나 안 쓰고 있어도 눈 가까이 여기 대봐봐요. 네. 네, 좋아요. 자, 여기서 벗으면서 딱 다섯 글자만 뱉으면 돼요. 원샷 체크혀.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빛. 어렵지 사랑의... 않아요. 하나, 둘, 셋. 사랑의 눈빛. 원래 이 세봉이니 마을 그 트로트 가수는 우리 피처린이었어. 아이고. 아, 알클하지 마. 알클하지 마. 아저씨 어떻게 노래 한 곡 한번 우더들한테 그 노래를 아, 시켜. 아, 아, 나는 좋아. 파이. 아 파이 투 식스 세븐에이트. 빡킹 장바지 갈아입고 거리를 나선다. 빡킹 청바지 갈아입고. 어디 봤어? 여기까지 할까 몰라. 아 그. 이 지구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알 거야. 어. 하지만 그 외계인이 사랑의 눈빛 이거 한다고 생각해봐. 인생은 길어요. 아 잠깐 떨어지고 멈춰 있더라도. 예, 예. 뭐 괜찮아. 우리 아. 형이 다리는 짧아서 인생은 길다고. 그럼 그럼 내가 소싯적에 정말 실패 많이 해보고 아. 잘해봤거든. 괜찮더라고. 나 봐봐 멋있잖아. 예. 창창하잖아. 어머니 멋있습니다. 아 그럼. 스타일 너무 멋지세요. 네. 이게 또 이게 알잖아. 네, 네. 아 청춘이여 나는. 아우 이쁘다. 기차를. BOMG. 드디어 내가 대표가 됐구먼. 어휴 너무들. 이렇게 해서 팔 푸시업이라고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어 여보세요. 예. 아, 예, 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뽕짝이에요. 아 뽕짝이야. 우리는 경음악이에요 경음악. 이 뽕짝이 조금 섞어줘야 돼. 내 살 알잖아. 이런. 아 오케이. 멋있네요. 이거 형님 라인이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친구들이 해놓은 게. 어어. 여기 한번 라이브로 불러줄 수 없지. 이거 형님 다 아실 거야. 아. 오케이. 잘 썼네. 알잖아 어차피 쉬운 일은 없지만서도 이게 인생이라는 건 참 그래. 생각해보면 말이야 세상에 쉬운 일 없으면 어려운 일 가리고 따지고 보면 될 일도 안 된다. 될 일 안 된다? 올려주세요. 안 돼, 나? 네 올려야 돼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운명이라고. 아, 다들 초면일 거야. 예, yeah, 예. Yeah. 어, 그래서 많이 헷갈리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거야. Alright. 어. 하지만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야? 피처린 대표! 그럼 BONG 대표의 피처린이야. 저는 르리히입니다. 따따라따따라따라. 너무 좋다 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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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성은 지씨예요. 지우개. 저 씨, 영필. 제가 이제 올해로 마흔이 찰스라고. 찰스. 35살 레오입니다. 레오. 좋은데. 성민이. 아 성민이 성민. 사랑하는 아티스트들. 그리고 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우PD까지. 둘째 주 M 카운트다운 10위부터 3위 세상을 뽕짝에 10위 세븐틴 경험하게 신 이거 당신께 드릴 괜찮네. 어. 응. 보기 좋아. 내가 누구야? 피처링! Who is you? 피처링! One, two, three, who? 피처링! 아아 솔직히 힘을 내기엔 많이 지친 거 다 안다.
사는 게 그렇잖아.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 이게 맞나 맞나 고민할 시간에 건강을 더 챙겨. 사랑해 눈빛. 하나 둘 셋 사랑의 눈빛.